네, 20대 대통령 선거가 오늘로 꼭 100일 남았습니다. 역대 대선에서 스윙부터 역할을 해온 부울경의 표심이 유동적인 가운데 자칫 대선 레이스에서 지역이 소외되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현재 여권은 부울경 지역 29% 득표율로 신승을 거두기도 했고 38%를 기록하고도 분류를 삼키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계열 야권은 65%를 얻고도 패한 적이 있습니다.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에서 당선에 필요한 PK 매직 넘버 득표율을 40%로 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PK 최대 득표율을 넘어서는 70%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여야 모두 목표 달성 가능성이 미지수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최근 PK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역시 지역의 정권 심판 여론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양진영 모두 PK에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직 뚜렷한 공약 이슈를 못 찾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지역 연고가 없는 각 후보에게 지방 분권 등 핵심 공약 개발 필요성을 직언할 창구도 마땅치 않다는 게 지역 정가 분석입니다. 또 사실 지방 선거에서 챙겨야 될 지역의 이해를 대선 과정에서 챙겨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영향력을 저는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남은 100일 대선 레이스에서 PK 위상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NN 김건영입니다.